이번 주 추천 장학금 집중! 이번 주에 추천하는 장학금입니다. 아남사 장학금 시즌 3! 벌써 1기 5명, 2기 6명, 지금 3기 5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1기 2기는 장학금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3기도 총 5명을 선발하고요. 한 사람당 3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나가는 방식은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1기, 2기 장학생한테 저희가 여쭤보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올 때 그 느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남사 장학금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과 그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금을 만드시고 그 기금으로 저희 드림스폰에 기부해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총 4가지 장학금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기후위기 장학금. 두 번째는 문화예술축제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아트드림 장학금.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꿈수저 장학금. 네 번째는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셜 공익 장학금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장학금은 저희가 기부자분과 함께 직접 만든 장학금이고요. 이 장학금의 장점은 증빙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림스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지원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일상에서 느꼈던 좀 불편한 점들, 그 다음에 주변의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개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두 가지죠. 자기소개서와 자유로운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부자분들께서 직접 심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해서 여의도에서 직접 장학금 증정식, 수여식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실제로 국회에 전달이 돼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습니다. 1기와 2기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장학금, 기부자들과의 멘토링도 있고요. 장학금도 매달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까다로운 증빙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지급 절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주는 그런 장학금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장학금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 이렇게 심플한 장학금이 있다고? 아, 이렇게 장학생들과 기부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장학금은 벌써 시즌3인 만큼 증명이 되었고요. 장학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마감은 5월 27일 금요일 자정까지 마감입니다. 저희 드림스폰이 추천하는 아남사 장학금 시즌3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기와 2기 때 신청하셨던 분들도 재도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장학금 정보와 빠른 장학금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